네, 안녕하세요. 주식탐정 박 대표입니다. 자, 오늘 투산 에너빌리티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자, 이 종목 오늘도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전체적인 대세에는 지장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될 건데요. 자, 그러면 그 와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릴 거고, 최종적인 목표가 이 투산 에너빌리티를 언제까지 들고 가서 언제 매도해야 될지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단기 급등주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고려시멘트 통해서 30% 수익 만들어 드렸고, 뭐 사조 대림, 에이프릴 바이오, 우리손 FNG 이런 종목들로 한15% 정도 수익을 만들어 드렸죠. 자, 그래서 적게는 한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단기 급등주를 통해서 수익들 만들어 드렸었는데, 자, 오늘도 굉장히 알찬 종목 준비해 왔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매일같이 열심히 영상 찍고 있는 저 박대표, 힘내라는 의미에서 댓글에 응원 한마디씩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응원은 뭐 짧게 적어주셔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힘내라, 파이팅 해라, 잘 보고 있다,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 댓글 꼭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투싼 에너빌리티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정직해요. 자, 보시면은 어떠한 식으로 올라오냐? 잔잔바리로 지속적으로 올라오다가 한번 급등이 나와줘도 결국엔 이 상승분을 반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잔잔바리로 올라가요. 그러다 급등이 나와도 다시 한번 상승분을 반납합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예요. 특히 이제 11월 달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변동성은 좀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투싼 에너빌리티 원전주죠.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이제 있어요. 이때 트럼프랑 바이든이 붙을 건데, 트럼프랑 바이든 둘 다가 이 원전을 지지합니다. 자,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11월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변동성이 커질 거예요. 당연히 그 방향성은 상방이겠죠. 그리고 현재 지속적으로 전기 먹는 하마라 불리는 이 데이터 센터에 이 많은 전력량을 좀 대체할 에너지로서 원전, 특히 SMR이 각광을 받고 있죠. 자, SMR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에 있는 뉴스케일 파워, 여기에 지금 2조 가량의 공급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신한울 3, 4호기를 비롯해서 대형 원전 3기, 그리고 SMR 1기 수주를 이미 받았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투싼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으로서 지속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게다가 이제 체코 원전 수주도 있고, 이후에는 폴란드 원전 수주도 예상이 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거고, 그럴 때마다 상승, 급등, 가격 조정, 상승, 급등, 가격 조정. 이러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번에도 상승, 급등, 가격 조정.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계단식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일단 어찌됐든 갭을 띄워도 이 갭은 메꿔집니다. 다만 메꿔지는 구간에서 반등이 무조건 나와요. 제가 그래서 이 구간에서 주가는 빠질 수 있지만, 18,500원에서 19,000원. 절대로 깨지 않고 이 가격에서 무조건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근거예요.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서는 2만원, 2만원을 웬만하면 깨지 않을 겁니다. 2만원을 깨더라도 절대로 18,500원 밑으로는 절대 안 깨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 구간에서 2만원, 2만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추가 매수할 때는 비중은 10%에서 20%만 분할로 들어가시는 거고, 원래 1차적인 목표가는 21,000원이었거든요. 자, 22,000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일단 1차 목표가 여기로 잡겠습니다. 자, 22,000원 구간을 강력한 수급과 함께 돌파해주지 못한다면 또한번 여기서 이렇게 맞고 하락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하락은 다시 2만원까지 떨어질 거고요. 자, 그럼 2만원까지 또 온다. 또 매수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22,000원에서 4분의 1 익절. 요거 반복하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은 당분간은 굉장히 좀 쉬운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만 이제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대응이 필요하시거나, 아, 나는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좀 고민하지 마시고 010-4123-8575, 제 번호니까 이거 저장해 두신 다음에 010-4123-8575 이쪽으로 두산 대응이라고 네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시간 대응들을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저와 함께 수익들 만들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어서 단기 급등주 바로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일단 재료가 너무 좋아요. 재료가 너무 좋고, 현재 기관에서도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살짝 보합 움직임 나오고 있긴 한데, 자, 다시 한번 이때만큼의 수급 들어오면서, 자, 거래량 빵 터져주면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면서 약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수익을 만들어 줄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정도 수익이면 여러분들 소액으로 투자하셔도 한 300만 원 투자하시면은 뭐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90만 원, 거의 100만 원 돈이죠. 이 정도 수익이 나오시는 건데, 자, 이 정도면 가족분들이랑 맛있는 저녁 식사 혹은 여러분들 뭐 취미생활 하시면은 취미생활에 좀 보탬이 될 만한 좀 쏠쏠한 금액 아닌가요? 자,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 저 박탐정을 믿고 조금 큰 비중을 태우고 싶다, 그런 분들은 뭐큰 비중 태우셔도 돼요. 자, 하지만 반드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에요. 자, 변동성이 크다는 말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많이 태우실 거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잡아 드릴 거니까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소액으로만 하신 다음에 조금 단타로 쏠쏠하게 수익들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 매수 안 하시고 그냥 지켜만 보시다가 실제로 올라가는지 혹은 떨어지는지 그냥 보시기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 박탐정이 말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가능하겠죠. 자, 근데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고려시멘트나 사조대림, 또 뭐가 있었죠? 우리손FNG, 에이프릴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30%, 12%, 14%, 12% 이 정도 급등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 종목들 못지않게 단기간 내에 급등 나올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으로 말씀드리면 7거래일 안쪽으로 무조건 급등 나올 겁니다. 자, 급등 나오자마자 제가 이 종목 어떠한 종목인지 공개해 드릴 건데,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알고 싶은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 번호 010-4123-8575, 010-4123-8575 제 번호로 문자 한개 남겨주세요. 간단하게 특별이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아, 여러분들이 이 특별 종목이 필요하시구나, 특별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구나, 그럼 제가 이 종목명 알려드릴 거니까 이 특별 종목 한번 잡아보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쏠쏠한 수익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모든 건 무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무료로 이 종목 알려드린 대신에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도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이벤트냐? 저박 대표와 함께하는 3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인 만큼 모든 건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반드시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마다 맞춤 자산 배분 전략도 제공드리고, 확실한 진행을 위해서 입장 인원 선착순 3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인데, 제가 세 번째 진행했을 때는 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제가 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임팩트 있고 한분한분 제가 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소액으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텔레그램 입장 방법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박 대표의 영상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PC로 보셨을 때는 영상 설명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휴대폰을 보실 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설명란 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가 나와 있을 건데요. 자,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주식탐정 박 대표의 구독자 소통방, 이건 이제 3기 때인데, 자, 아무튼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인 채널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장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한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한분한분 확인한 다음에 채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이 되는 구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살짝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저박 대표가 드리는 중요한 정보들을 빼돌리는 세력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한분한분 구독자 분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입장 요청을 해주신 후에 저박 대표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거든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닉네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입장 버튼을 누리신 다음에 제 번호 010-4123-8575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이 닉네임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 비교를 해서 동일한 이름만 제가 입장을 시켜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물론 이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텔레그램 입장을 하고 싶은데 입장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 조금 도와달라,
라고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문자를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에 입장하시게 되면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텔레그램 그리고 엑셀 파일을 한개 띄워놨는데요. 자, 이 엑셀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진행했던 단타 종목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수익률 모두 다 나와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벌써부터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12분이 참여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분이 입장 요청을 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입장 요청을 누르면 제가 채널에 추가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저한테 알려주셔야지만 제가 문자와 이 닉네임 확인한 다음에 이 입장 버튼을 눌러서 입장을 시켜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종목들을 진행했었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밑에 있는 노브랜드부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여기 엑셀 파일을 보시면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7,000원에 매수를 해서 43,500원에 매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해두었고 수익률은 17.57% 달성을 했다고 제가 기록을 해놨죠. 자, 텔레그램에서 실제로 이렇게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7,000 이하에 매수를 드렸고 43,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드렸습니다. 자, 잘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노브랜드 매수가 37,000원 이하, 매도가 43,500원 이상 정확하게 둘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로 ICTK라는 종목과 HD 현대마린솔루션, 대원전선, D&D 파마텍, 일진전기, 덕성 이런 종목들도 실제로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올려보면 자, ICTK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네요. ICTK라는 종목을 제가 32,500원에 매수를 해서 34,300원에 매도를 하셔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현대마린솔루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도가가 195,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조금만 쭉 올려 보면 자, 여러분들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죠. 또 현대마린솔루션의 매도가 195,000원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자, 매수는 언제 했느냐? 조금만 올려 볼게요. 바로 전날인 5월 8일이죠, 여러분들. 5월 8일 날 현대마린솔루션 114,300원에 정확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하루 만에 70.60%라는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드렸던 모든 수익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위에 있는 종목들 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장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단타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윙 종목으로도 좀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가장 가까운 사례인 클래시스 5월 9일날 매도를 했죠. 자, 5월 9일날 클래시스라는 종목 49,500원 이상에 매도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도 기록이 32,200원에 매수를 해서 49,500원에 매도를 했다. 실제로 32,200원에 매수를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모두 다 텔레그램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박 대표의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3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입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입장 신청 먼저 하신 다음에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번호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혹은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후에 입장시켜 드릴 거고 입장하신 다음에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수익들 쌓아 나가시면서 3억 벌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박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크릿 종목도 한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세력들이 2천억 이상의 자금을 쏟아부어서 5년 동안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요. 1차 펌핑 당시에 상승률은 약 500%로 투자금 대비해서 약 5배의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번에도 세력들은 3천억 이상의 자금을 들여서 약 3년간 매집을 해오고 있는데요. 자, 총 투입 자금만 자그마치 5천억이고 매집 기간도 8년 이상인 종목인 만큼 예상 목표 수익률 또한 800% 이상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된 굉장히 큰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프랑스와 한국의 2파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월등한 가격 경쟁력과 계획 기간 안에 원전을 완공하는 이 공기 관리 능력,
이런 것들로 현재 수주전에서 굉장히 한국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심지어 체코에 있는 언론사 또한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프랑스보다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주요 원전 대기업 7곳 중에서 이 시크릿 종목과 계약을 6곳이나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기업이 선정이 되어도 이 시크릿 종목이 최대 수혜 종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 이거 이제 6월에서 7월 달이죠. 자, 이 기간 내에 분명히 슈팅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매집을 해야 되고요. 지금 바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크릿 종목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123-8575, 안 보이실까봐 좀 크게 좀 적어놨는데 010-4123-8575 이쪽으로 여러분들 시크릿이라고 딱세 글자 시크릿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시크릿 종목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가셔서 원전주로 대박 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